2주만 사귀어봐요. 아, 싫다니까 왜? 이게 뭐야? 어떻게 없잖아. 사랑하면 사랑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하이피치즈. 뭐 진짜 못 죽인 것 같은데? 우와 나왔는데? 나는 수호. I'm Q. 나는 규현. 네, 오늘 이렇게 테크토닉으로 재밌게 시작해봤어요. 여러분 테크토닉 좋아하시나요? 모르는 분들 많을 거야. 왜냐면 여러분 너무 어리니까. 와, 래퍼 하신 거 아니에요? 래퍼인 줄 알았어. 와, 래퍼 잘하시네. 나쁜 짓이에요. 못하는 거 없어요. 우리 저번에 수호가 나와 함께 BL 드라마 영상을 본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BL이 뭔가요? BL. B. Banana. L. Like. Banana like. Banana like. 오늘 바나나 like를 볼 거예요. 바나나 like 한번 보시죠. 진짜 많은 피치스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잖아 꼭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래서 한 번 더 가져왔어! 피치스야! 이 언니가 가져왔어! 비하잖아? 무령무령! 파트 2! 아니 부들부들 부들부들 되는 건가? 2가 이거 아니야? 2! 많은 분들이 이거 봐주세요 저거 봐주세요 댓글 너무 많이 달아요. 재밌어가지고 그중에서 또 골라봤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 리액션 재밌게 봐주실 거죠? 네. 비엘이 뭐냐면은 boys love. boys love예요. 남성과 남성이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런 장르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그 경험해 보러 가볼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보시죠. 울지 마. 애기 왜 울어? 동네 아빠인가? 아 나도 저런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나? 아니 누나 말고. 절대 누나 말고.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근데 아저씨 그대로인데? 뱀파이어인가? 아니 이거 아니 아저씨 너무 그대로잖아. 아니 애기는 거의 한 20년 20살 먹었는데 지금. 아 근데 두 분 다 잘생겨서. 아 잘생겨셨는데 진짜 판타지였나 보다. 한 분은 시간이 멈췄고 한 사람만 시간이 쫙 갔어. 물어보면 안 돼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니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늙었어. 마치 복장만 갈아입고 온 듯한 느낌이네요. 커피숍 맛있겠다.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아 뭐야 나는. 질투. 아 약간 꽃보다 남자 보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질투. 오. 왜? 아니 너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알아요. 이게 잡는 게 너무 웃기다. 둘 다 힘이 세가지고. 아 너무 웃기다. 약간 진짜 옛날에 꽃보다 남자 보는 것 같아. 약간 그런데. 아 그 오글거리는 거 뭔지 알죠? 커피 앤 쿠키 타임이네. 못 지르시는데요? 엔지가 안 났어. 나도 쿠키 아니면. 아 나 진짜 이거 뭐? 아 맛있다. 이게 뭐야? 아니 쿠키를 누가 이렇게. 진짜 너무 판타지네. 너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너가 지금 쿠키를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딱 다가와서 뭐해? 블랙핑크 지수씨가 어우 수호 수호 쿠키 먹고 있어. 나도 배고프니까 한 입만 줘. 하면 뭐요? 줄 거야? 안 줄 건데. 쿠키는 내 거다. 새거 새거 들어야죠. 새거. 지수야 새거 먹어. 이거. 제가 먹던 걸 절대 드시게 하실 순 없죠. 새거를 들어야죠. 매너 매너. 매너 남들이네. 그렇죠. 누나가 먹고 싶다 그냥. 아파. 뭐야? 뭐 한 거? 아. 아니 이게 뭐야? 그걸 가운데 손가락으로 먹고 있네. 아니 너무 심해. 이거 아니 이거 무한 반복이야? 도르마무인데? 도르마무? 도르마무. 이게 뭐야? 보니까 손가락이 좀 빨개졌어. 다친 거야. 아 저러시면 안 돼요. 침에 이거 세균 오염이 다 되거든요. 아, 진짜? 소독을 하셔야죠. 침으로 소독해주려고 한 게 아닐까? 침으로 소독이 되나? 내가 자기 침으로 해야 되지 않나? 혹시 의학적 지식이 있는 피치분들 혹시 이렇게 하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난 안 좋다에 한 표. 누나는? 나도 안 좋은 거 같아. 위생이 안 좋을 거 같은데. 그 사람한테도 안 좋을 거 같아. 그쵸? 약간 병 걸리면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아, 맞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알려주세요. 어? 느낌 이상한데? 얘 누구지? 어? 어제
좋아하네? 근데 마음에 들어. 아, 안 돼. 뭐야? 더빙이었는데 그게? 뭐야? 더빙 좀 잘하시는데? 준비했어요? 몰입해서 봤어요. 순간. 어, 준비했어? 이거 드라마 특수잖아요. 클리셰잖아요, 여러분. 모든 영화네. 어, 일어나. 어. 술 엄청 만창 마신다. 어, 옆에 누구야? 누구야? 어? 드라마 똑같아. 어디 나라를 가졌다고 똑같아. 뭐든 똑같구나. 그런 클리셰가. 맞아요. 근데 토르는 괜찮아. 토르 안 괜찮아. 뭐야? 선배님한테 좋다. 너 어디 갔어? 다은이. 너 어디? 다은이요. 얼굴 치워라. 얼굴 치워라. 너 지금 나 쳤냐? 너 씨. 너 지금 나 립밤 쳤냐? 립밤 뭐 발랐어? 립밤 어디 거야? 그게 아니라 등 좀 긁어. 우리 집에 효자선이 없어. 아 효자선. 아 효자선 광고. 가려봐. 가렵단 말이야. 광고인가 보다. 섬유유연제 아... 광고예요? 몰라. 아 그런 거 같은데? 너 향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섬유유연제 광고로 써도 손색이 없어. 손색이 없네요. 좋은 냄새가 여기까지 느껴졌어요. 야. 야. 장재형. 네. 형. 너 진짜 개또라인 거 알지? 아 그럼요. 남의 얼굴에 낙선하고. 아이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귀한 형님 용안에. 내가 참으려 그랬는데. 뭘? 뭘 참으려고 했는데요? 못생겼으면 답도 없었어. 저 잘생겼어요? 형? 나 잘생겼어? 상우야? 네. 존나 잘생겼어요, 형. 이거 1분 뒤 키스할 거야. 오. 도망갈 거면 지금 도망가. 와. 아니, 숨이 안 쉬어. 진짜. 와 진짜 잘생겼다 근데. 잘생겼다. 두 분 다 엄청 잘생기네. 와. 근데 술 취한 이 빨간 얼굴 왜 이렇게 귀엽지? 엄청 매력적이시네 배우분이. 야 못생겼을 때 답도 없다.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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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집이야. 뭐야? 나 무지집이야. 오 좀 취한 거 같은데. 잘하시네. 잘하지. 한잔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술 안 좋아해. 그런 스킬을 많이 사용하셨나요? 약간 취한 것 같은 스킬. 너 코멘트 하겠다.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너 지금 나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지. 그럼 어떡해요. 연애라도 하자는 거예요? 못할 건 또 뭔데. 키스도 했는데 까짓껏 연애고 데이트고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못할 게 없어. 박력 있다. 못할 거 없잖아. 하면 되잖아. 될 거 없이 사랑하면 사랑하면 되잖아. 이런. 정 모르겠으면 2주 체험판이라도 해보던가. 피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냥 느껴봐. 느껴봐. 무시하지도 말고.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오. 어. 연애하기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지금 연애 하자는 거예요? 2주판 체험판 해봐. 오. 야 근데 그런 건 괜찮겠다. 약간 썸 타는 사이에서 확실히 잘 모르겠을 때 딱 2주만 사귀어보자 해가지고 사귀고 안 좋으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어, 좋게 좋게 헤어지는 거야. 근데 어렵지도 않잖아. 막 아, 저희 근데 안 맞는 것 같아. 이러 안 해도 되고 그냥 2주 뒤에 빠이 이렇게 하고 팬말 드리고 예스 얼마 이상 너 해가지고 안녕. 2주 체험판에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2주 체험판 마음에 들었나 보다. 키스는 이미 했고. 키 차이 뭐냐고? 근데 진짜 잘생기셨다.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 와.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 아 너무 오글거리는데? 저 멘트 약간 근데 약간 2000년대 초반 멘트가 아니었나. 잘생겨서 커버가 가능. 어 잘생기면 다 된다. 아 저렇게 미리 보기까지 너무 서비스가 좋으시네요. 저런 식의 서비스. 아 바로 구독하고 싶잖아. 진짜 나는 바로 구독 누를게요. 구독, 구독, 구독. 선배 제안 수락할게. 2주 체험판 구독 결심. 맞냐? 네 파트너의 쩌는 명성을? 축하해요 선배. 고맙다. 형 그럼 바로 프랑스로 가는 거야? 여기서? 와 막장 드라마 아니야? 뒷편이 궁금하신가요? 네. 네. 뒷편이 궁금하구나. 궁금하면 시민틱 에러를 보면 돼. 이거 결말들은 내 생각에 피치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봤어. 아 이미 다 봐가지고. 이제 다시 보기 하시죠. 아~ 솔직히 말하세요. 지금 또 보시는 거죠? 또 봐도 재밌잖아. 오. 오 벽궁. 어? 오. 하지마 이놈 자식! 이놈 자식! 이놈 자식! 이놈 자식! 아 근데 진짜 너무 오글거리게 그러니까 오글거리게 계속 오글거린다. 아 잠깐만 근데 왜 갑자기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조용히 해 이거지. 코로나 아니 바이러스. 이건 뭐 뮤직비디오 같네? 자꾸 말을 부작거려.
아 지금 시대에서 봐서 그런지 약간 씻고 했었으면 좋았을 거야. 남이 내 얼굴 만지는 거 좀 싫지 않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너는 싫어하니? 저는 내 얼굴 만지는 거 별로 좀 안, 기분 안 좋은 거 같아. 저는 그냥 약간 피부가 민감해서 많이 안 만지. 아, 그런 거 같아. 아까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빨개지더라고. 아 그렇지. 누나는 만지는 거 좋아해요? 아니, 이렇게 만지는 거 싫거든?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거 싫은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 같아. 아 샤워 귀찮아. 어? 옆집 남자? 어? 뭐가 뭐야 이 새끼. 아니 눈빛이 뭐야? 보지 마! 안 봤는데요? 안 봤는데요? 그런 적 있어? 옆집 예쁜 여자 아니 뭐, 아, 뭐 아파트에 살까? 아파트 요새, 요새 세상에 뭐 옆집이란 개념이 있나요? 개 짖는 거 우리가 막 주택에 살고 있는 옆집에 잘 생기는 거 쓰레기 맨날 안 버리다가 엄마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갈게 내가 맨날 버리고 그러니까 누나 약간 풀 메이크업하고 이제 드레스 입고 쓰레기 버리고 못하는 애가? 뭐야? 어? 설거지 같이 하자? 어? 어? 아! 거의 신혼인데?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네. 이렇게 하고 설거지 하면서 자기 뭐해? 이러면서 흐잇! 백허가 아니잖아? 뭔가 슬픈데? 화났는데? 어 싸웠나봐 사과하자 자기야 안돼 감히 어딜 만져 핑! 약간 근데 핑! 한 느낌인데? 일로 와 뭐야? 이제 들어와 내가 안아줄게 아니 저게 밀당이야? 뭐야? 갑자기 화내나요? 왜 갑자기 바로 바로 받아주는 것보다 한번 화내고 받아주는 게 좋아요? 약간 튕기는 거? 어, 튕기는 말 어. 아 미안해 나 이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아이 알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몰라? 왜 모르지? 연애를 안 해봤다. 야, 아 진짜 너무 착한. 어 뭔가 한국 드라마 같은데 아니야? 한국 맞아. 한국 맞아요? 어. 맞아. 어. 근데 이런 드라마도 어디서 해? 나는 왜 본 적이 없어? 저도요. 오. 영상 보니까 뭔가 한국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유튜브 맨날 떠 있잖아요, 요즘. 어. 클립들 맨날 떠 있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누나 알고리즘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안 나오던데. 시멘틱 에러라고 이게 피치분들이 제일 많이 댓글 달아주시는. 아, 진짜 유명한 거구나. 이거는 이제 트레저. 트레저 뭐지? 아, 따라리, 따라리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어, 옆으로 와라. 아이, 어디가, 이씨. 내 옆에 딱 붙어 앉아있어. 아 아이돌 드라마. 맞아요 맞아. 아이돌 드라마 이거는. 우리는 그거밖에 기억 못할 거. 빅뱅 막. 아 이거 출퇴근. 맞아 대성 막 연기하고. 지디 금잔디로 나왔고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BL이었던 거지. 배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불 있으세요? 어? 아 내 라이터. 불 있으세요? 아 불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손에 있는. 어 저렇게도 가능한가? 와 담배 피세요? 아니요 저 담배 안 피요 누나 어떻게 해요? 저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작이에요 아 개수작이에요? 그냥 이렇게 켜주는 게 빠르죠 아. 그 시간에 이걸 하던가 아 이걸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성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던가 굳이 돌아서 가까이 가는 거에 설렘 이런 건가 보구나 얼굴이 마주 보는 그때 설렘 스킨십 하려고 그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화가 식는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어 진짜로? 몰라요 잠깐만 emotional damage boys love 봤는데 어때? 러브러브 했어? 러브러브 하네요 2000년대 초반에 봤던 또 이런 갬성들을 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 봤던 것 중에서 내가 연애를 할 때 요거 한번 써보고 싶다 했던 약간 연애 스킬이 있었어? 이주체험판? 약간 배려심? 배려심이 보이니까 아 근데 누나 이러면 어떻게 할 때? 누나 썸타는 남자가 있어 뭐 나는 확실하지 않아 어 내가 좋은 것 같기도 아니고 근데 한 2주만 사귀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애매 50%요 50%? 네. 아 그럼 너? 그럼 너? 그럼 너? 나는 50은 넘어가야 그래도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봐 아 아니 더 바라지도 않을 게 2주만 진짜 2주 뒤에 싫다고 하면 그냥 끝 2주만 사귀어봐요 아 싫다니까 왜 빼!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마 정중하게 전화를 하겠죠? 오케이 오늘 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And remember guys, life is a P without a P. Bye, 김치. 안녕.